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이 적절했는지와 경호처의 대응을 지적했고,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특수활동비 예산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유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감액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준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를 대폭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맞죠. 야당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건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임의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여야는 이어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8월부터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는데 모든 장병들에게 골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왜 혼자 골프 쳤는지.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대통령님이 만약에 골프를 하셨더라도 그것이 호기심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자,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운영위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9명을 국감 불출석 등 이유로 고발하는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